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엊그제 연세가 좀 드신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아마 그분이 오랫동안 올림픽공원 산책하시는 그런 일을 해오신 모양입니다. 시간이 될 때면 이제 올림픽공원을 산책을 하는데요. 거기서 그분이 항상 유심히 관찰하는 것은 유치원 원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마 환경이 좋으니까 올림픽공원을 산책하고 또 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떠나는 그런 광경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그런 지적 가운데 하나는 그 원생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흔적들,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경우를 말끔하게 청소하고 가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그러네요. 그분이 지적하는 것은 대부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습관 같은 경우는 유소년기에 대부분 정착이 되는데 아주 작은 것이지만 유치원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자신이 머물던 장소를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정돈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살면서 많이 체험하는 것은 아주 작은 습관, 아주 간단한 습관이 삶의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사람의 품격이라든지 또 삶의 만족도 같은 걸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만 한 걸음만 더 생각할 수 있으면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귀한 그런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만일에 유치원생이나 또 소년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면은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 아이들을 배출하는 것이 아이들의 평생을 가는 그런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점을 한 번 정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